네,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집니다. 오늘은 애톡쇼 이 시간에 해외 투자 관련한 이야기, 그렇습니다.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준비를 했어요. 오늘 이원주 연구원과 함께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26라는 기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. 보니까 그 미국 본사 경영진들과의 이제 화상회의를 하셨다고 하는데,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을 오늘 준비를 하신 건가요? 아, 네, 맞습니다. 화상회의를 하게 되신 계기가 있다고요? 아, 네, 그 26 본사에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국 쪽 트래픽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, 아, 네, 그래요? 그래서 이제 26 측에서 이제 이게 왜 이런가 뭔 하고 좀 일인가? 조사를 해보다가 이제 저의 그 당사가 발간한 26 리포트랑 그 이제 채널 K에서의 26 얘기했던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가지고요. 아, 아시아에서 이제 첫 번째로 꼽아낸 애널리스트다. 그래서 이제 그래요? 인터뷰 요청이 왔었습니다. 아, 그래요? 아, 네, 그래서 근데 이제 그저 보고서도 우리나라 말로 아, 네, 그렇죠. 번역 돌리면 그리고 되겠죠. 우리 여기 그 채널K에서 방송하신 것도 영어로 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. 아, 그런데 거기 26라는 회사가 기본적으로 삼성이랑도 거래를 하고 아. VP 중한 명이 그 김성준 박사님이라고 한국인이세요. 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한국에 친숙한 회사더라고요. 야, 우리 네. 채널K하고 저기 그 관련이 돼가지고 미국에 있는 저기 그 본사에서 역으로 인터뷰 아, 네, 요청을 받았는 인터뷰 지금 요청. 화면에 나가고 있는 사진이 그 줌으로 미팅을 하셨나 봐요. 미팅 하실 때그 장면 캡처가 된 부분인가 아, 보네요. 네. 아, 네. 그렇군요. 그 경영진들이랑 이제 인터뷰를 했고요. 그 오른쪽 위에 이제 여자분이 이제 네. CFO, 이제 아, 메리 제인 CFO. 골드이라고 하고 메리 제인 레이몬드 씨 그리고 이제 오른쪽 아래가 CEO인 청 메테라입니다. 굉장히 그분이 리버럴한 아, 예. 브라운 대학교 나오셔가지고 브라운 티를 입고 있습니다. 아, 그렇구나. 난 자기 피부색이 브라운인 줄 알았네. 그 그래서 왼쪽에 이제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김성준 박사님 김성준. VP이시고요. 그리고 왼쪽 그러니까 왼쪽 위쪽에 계신 분이 이제 마크 로리 VP이시고요. 굉장히 회사 자체도 좀 적극적인 분위기인 것 같네요. 아, 네. 자, 그렇다면 이제 우리 쪽에서도 트래픽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홈페이지 가서 그래서 이제 이뭐 하는 회사고 경영 실적은 알아보고 어떻고 봤을 거 아닙니까? 우리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이뭐 하는 회사예요? 26? 아, 네.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보니까 좀 한순간에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. 그런데 좀 핵심은 뭐냐면 그 장기간 성장하는 5G, 뭐 3D 센싱, 미래차, 뭐 EUV의 산업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. 근데 이제 일단 네. 사실 회사 이름만 가지고서도 예. 우리가 이제 뭔가 직관적으로 뭐 회사인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6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? 아, 그게 뭐 원소기호, 그러니까 얘네가 그래요? 기본적으로 소재를 이제 합성해서 만드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좀 원소기호에서 땄다고만 알고 있는데요, 아, 일단. 그래요? 아, 네네. 26? 일단 뭐, 우리가 이제 네. 예전에 보면은 그저 정유사도 보면 어디였죠? 6시그마, 6시그마 해가지고 저기 그 제품을 또 저기 소개했던 적 있잖아요. 그 6시그마 하면은 상하 3시그마니까 99.99% 그러니까 그 불량률 거의 제로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, 네. 아 모르셨어요? 아, 네. 아 요즘 너무 돋보이는 거 아니야? 별로 그렇진 그래요? 않은 것 그러니까 26 그래서 야 그러면은 그6 곱하기니까는 제품을 12개를 가지고 하나 싶기도 하고 저는 26개인가 했어요. 뭐 어쨌든 지금 뭐 이야기하신 건 그렇군요. 뭐 이제 미래 산업과 관련돼 있는 제품들을 주로 다루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필요할 것 아, 같아요. 네네. 일단 그저표 가져온 거에 이제 그 이번 9월 말 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그 산업별 매출 비중을 공개를 하거든요. 일단 72%의 매출이 이 통신 쪽으로 나갑니다. 네. 근데 대부분의 매출이 어떤 거냐면은 광모듈이라는 제품이고요. 광모듈이랑 하면 이제 광 네트워크를 깔때 당연히 그 빗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꿔주고 전기신호를 빗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모듈 장치가 필요하거든요. 이제 그거에서 세계 1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점유율 20% 정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요. 그리고 이 인더스트리얼 쪽이 이제 산업형 매출인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리콘 카바이드 매출이 중요합니다. 실리콘 카바이드. 네.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그 미래차에 당연히 그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은 이 직류로 이제 송신되어 오는 전력을 교류로 바꿔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
이때 사용되는 게 인버터라는 거고 그 인버터에 들어가는 게 전력 반도체거든요. 근데 이 전력 반도체는 원래 기존의 실리콘으로 하게 되면 이 전류량이 너무 많아서 물성 변화가 좀 많이 생깁니다. 그래서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신소재로 만드는 게 대부분 이제 그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그 실리콘 카바이드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가 한 3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아. 예,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투식스고요. 아직은 전사 매출의 4% 정도밖에 안 되는데 큰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이제 6%가량이 이제 컨슈머 전자제품 매출인데 이게 네. 어떤 거냐면은 빅셀 어레이라고 그 예를 들어서 아이폰 보면 그 전면부에 그 레이저를 우리 얼굴에 쏴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네. 이제 얼굴 인식을 안면 인식을 하잖아요. 그때 이 필요한 게 빅셀 칩이라는 건데요. 이거 26가 하고 있고 아이폰 12부터는 전면부뿐만 아니라 후면부에도 들어갑니다. 그래서 빅셀 양이 굉장히 채용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아이폰 쪽 12 후면부에 이 빅셀 칩 납품한 회사가 두 개밖에 없고 그 중에 하나가 26입니다. 아 그래요? 네. 전반적으로 굉장히 성장하는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번에 그 뭐 미팅할 때도 주로 그런 얘기들이 오간 건가요? 아니면 특별한 저기 주제가 있어서 일단은 아무래도 제가 기업과 소통하고 보고서를 썼던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기존의 투자 포인트들이 경영진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 일단 질의응답을 많이 확인을 했고요. 그리고 가장 좀 시간을 많이 할애했던 부분은 이게 너무 성장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신규 진입자들이 계속해서 진입 시도를 할 거잖아요. 그때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경제적 혜자를 구축할 수 있는가, 경영 환경이 어떻게 될 경쟁 환경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질의응답을 많이 했습니다. 그러면 일단은 기존의 투자 포인트를 확인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경쟁자들이 늘어나는 시장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그 우위를 점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확인했다고 하니 하나씩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. 일단 기존에 잡으셨던 투자 포인트를 네. 확인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었고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. 일단 제가 첫 번째로 26를 좋아했던 이유는 그 5G 네트워크가 깔리게 되면 아무래도 광모듈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네. 포인트로 좋아했는데요. 그 네.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 이제 광통신망, 그러니까 통신망에서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가 레이턴시입니다. 그러니까 한 그 데이터 패킷을 전송받는 곳에서 수신하는 곳으로 보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죠. 네. 근데 보면 이제 10 마이크로 세컨드가 이제 뭐 0.001초 정도 되거든요. 네. 기존 4G에서는 이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5G에서는 이게 10배 이상 빠릅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이동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그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데이터 트래픽인데 이게 그 세계적으로 월마다 데이터 트래픽이 이동하는 양이 7.2 엑사바이트 정도 됩니다. 근데 이게 7.2 엑사바이트라면 잘 감이 안 오시잖아요. 네. 그 바이트에 10의 18승인데 이게 대충 제가 바이트에 10의 18승이 더 어려워요. 아니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네. 그 FHD 영화가 2시간짜리가 한 이제 5천 메가바이트 정도 돼요. 근데 이게 이 영화가 14억 개 정도가 세계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월마다. 그러니까 굉장히 데이터 트래픽 많다라는 말씀을 드린 네네. 거고요. 그런데 이제 5G로 가면은 거의 이것도 7배 이상 이 데이터 트래픽이 더 늘어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 굉장히 데이터 트래픽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근데 비교를 해드리면 이제 구리 케이블은 약간 비포장 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이제 광 케이블은 포장 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근데 당연히 이제 그 교통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 비포장 도로보다는 포장 도로가 좀 많이 깔려야 되잖아요. 왜냐면 그 도저히 이 양을 이 구리 케이블에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광 케이블을 많이 깔게 되면 당연히 이 광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광모듈 수요조차 늘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경영진과 얘기를 많이 했고 앞으로 한 4~5년 이상 경영진은 5G 투자 그 이제 빅 사이클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받았고요.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또요. 네, 다음은 이제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네. 이제 뭐 26가 전체 점유율 20%를 가지고 있는 1등 회사고 20%예요, 점유율이. 네. 그렇고 이제 100기가에서 400기가까지 여러 광모듈 제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본다라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데이터 센터 투자가 더 늘어난다라는 데이터 센터 투자? 네. 그 동사가 광모듈 제품의 절반 정도는 텔레콤 업체들한테 팔고요. 그러니까 네. 통신사들. 네. 그 절반 정도는 데이터콤 업체들. 그러니까 뭐 아마존 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 데이터 센터를 크게 까는 애들한테 팔거든요. 근데 2021년에 이 데이터 센터 투자마저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.
2020년을 보면 사실 데이터 센터 투자가 많이 줄었었어요. 네. 왜냐면은 이때는 코로나 환경이라는 걸 다 경험하지 못했고 불확실성이 클 때는 사실 현금 보유가 왕이거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때 투자가 많이 안 일어나는 그림이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 모두는 올해 코로나를 경험을 했고 이제는 오히려 이걸 대비하기 위한 투자를 많이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.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뭐 원격 근무나 뭐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이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, 그러니까 뭐 아마존, 마이크로소프트, 구글 같은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많이 늘려야 됩니다. 그래서 2021년은 오히려 YOY로 5-6% 이상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. 네. 당연히 데이터 센터 깔리면은 여기도 광통신망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광모들 깔립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ISP들도, 그러니까 그 통신 사업자들도 5G만 까느라고 이제 광모들 수요를 늘릴 거고 이 데이터 센터 업체들도 광모들 수요를 늘릴 거다.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막 저기 그 대량의 저기 데이터들이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광모듈, 광케이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. 예, 사실 5G 관련한 투자는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광범위하게 많은 양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. 맞아요. 근데 저도 이제 그 생각을 좀 하고 왔었는데, 네. 근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국면이 오면서 이게 지연됐던 건 사실이에요. 근데 오히려 그거에 그 이 중요성을 더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코로나라고 하는 게. 예,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좀 지연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 국면을 지나면서 빨리 더 빨리 이런 거 구축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. 사실은. 그러면 지금 이제 숫자로 예측되는 뭐 내년도에 그 5G 관련한 투자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2-6가 가져갈 수 있는 뭐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? 아, 뭐 이제 당연히 그 매출이 YOY로 많이 늘 것 같고요. 근데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그 T모바일이 좀 내년도에 네. 5G망을 엄청 많이 늘려요. 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5G망 그 기준으로 T모바일이 커버리지 하고 있는 뭐 인구수라고 하면 한 3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아직은. 근데 내년도에 계획이 2억 명입니다. 거의 미국 전 지역에 깔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. 그 T모바일 이렇게 시작하면 당연히 AT&T나 그 버라이즌 같은 다른 통신 사업자들도 약간 그 경쟁하는 유인이 생기거든요. 그러니까 다 같이 투자를 막 늘리는 시점이 내년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. 네. 이제 그런 포인트에서 2-6도 좀 이제 동일하게 좀 수혜 볼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좀 전에 좀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아이폰 네. 관련되는 3D 센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우리가 얼굴이 저기 그 평면이 아니고 그 입체기 때문에 예, 그래서 그렇죠. 그 3D 센싱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? 아 맞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메라가 2D 센싱입니다. 그러니까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 물체를 딱 그냥 2D로만 인식을 평면으로. 하잖아요. 평면으로. 3D 센싱이라는 거는 이걸 레이저를 쏴서 돌아오는 시간을 감지해서 이걸 3D로 인식하는 거죠. 3D 센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. 그 아이폰 12부터 되게 중요했던 게 원래 이게 전면부에만 들어가던 게 후면부에도 채용하기 시작한 거죠. 근데 그렇게 되면 뭐 옛날에 전면부에만 채용하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픽셀이라는 칩이 뭐 한 5개 미만으로 쓰였다면 아이폰 12는 프로부터는 거의 40개씩 쓰입니다. 그러니까 이 양이 엄청 크기 때문에 예, 그 픽셀 칩들을 굉장히 수혜 볼 수 있는 거고요. 그 이제 밸류체인 그림을 제가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네. 그 빅셀 어레이라는 게 사실 핵심 부품인데 이거 2-6랑 루멘텀밖에 지금 공급을 후면부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. 그 왜 그럼 갑자기 이 아이폰 12 후면부에 빅셀 칩을 넣었냐는 제가 그러니까요. 저 궁금해요. 네. 아, 네. 다음 그림 보고서 말씀드릴게요. 사실 이커머스 시장이 일단 중요한데요. 네.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미국이 원래 한 그 전체 소매에서 한 10% 정도만 이커머스로 소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. 그런데 코로나 들어서자마자 15%까지 올라갔습니다. 네. 이게 뭐 장기적으로 100%까지 가는 그림으로 가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되게 AR 기술입니다. 증강현실인데요. 왜 그러냐면 이 이커머스와 오프라인의 가장 큰 차이는 소비자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그렇죠. 거거든요. 근데 맞아요. 이 AR 증강현실 기술이 생기면 사실 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집에 소파를 이렇게 증강현실로 한번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실제 보는 거와 같은 효과를 좀 누릴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걸 하려면 당연히 물체를 3D로 인식해야 이렇게 거리까지 다 조정하면서 이게 물체를 넣어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폰도 이제 이 아이폰 12부터는 후면부에 3D 센싱 칩을 넣기 시작한 거고요.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예를 들어서 이 노트북이라면은 내가 이걸 찍어서 그렇죠. 이게 찍는 거예요.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을 카메라 하려면 카메라 보듯이 이렇게 이 렌즈를 통해 보는 거예요.
그러니까. 근데 이제 그 이제 어플이 있으면은 이렇게 그 내가 원하는 가구 같은 거를 이렇게 이렇게 끌어오면 그 가구가 아, 원하는 집. 위치에 아, 이렇게 딱 아, 삽입이 되는 거죠. 아. 그러면 아 우리 집에 저 가구를 들여왔을 때 아 이렇게 삽입되겠구나라는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. 근데 이거 당연히 그 3D로 인식해야 돼요. 2D로 인식해 버리면 이 가구가 뭐 여기 놓지 여기 놓지 이런 거에 대한 감을 못 잡는.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스튜디오에 테이블 하나 갖다 놓는다면은 내가 이제 저기 뭐 그 쿠팡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저기 그 저 그 테이블을 봐가지고 이걸 끌어와서 딱 해놓으면 여기 저기 아 네, 이렇게 하면서 보는 겁니다. 뭐 그런 걸 하려면 어쨌든 이제 3D 네. 센싱이 가능해야 하고 네. 그게 이제 26가 만들고 있는 네. 엑셀 아 빅셀 어레이라는 거고요. 빅셀 어레이. 레이저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, 그, 네. 그, 그 네. 부품이 들어가야 되는 거. 그 예. 애플 12 이제 후면에 네. 그 빅셀 어레이 그 공급하는 업체가 26 그리고 또 이제 다른 회사 루멘텀이라는 회사 두 있다고 가지. 했는데 두 네. 곳의 비중은 어떻게 돼요? 그, 어떻게 더 많이 사실 들어가나요? 이 되게 극비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공개를 잘 안 하거든요. 왜냐면 심지어 원래 저는 26가 내년부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요. 경영진 확인해 보니 이제 올해도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이거는 사실 신장에 공개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비중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. 그런데 전면부는 비중이 공개되어 있는데 네. 한 4개 회사 정도가 딱 25%씩 공급을 하거든요. 아, 동일하게. 뭐 근데 애플의 전략이 그렇다라고 가정한다면 네. 뭐 후면부도 뭐 루멘텀 26 반반일 수도 있겠죠. 3D 센싱 이쪽은 일단 뭐 아이폰 팔리면 그죠 다 매출로 잡히는 네 맞습니다.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뭐였죠? 네 실리콘 카바이드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화한 유일한 회사다라는 건데요. 그 그림을 보시면은 그 실리콘 카바이드 밸류체인이 굉장히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. 네. 일단 서브스트레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완제품으로 가면 모듈인 거고요. 근데 이 밸류체인을 26가 다 수직 계열화에 성공을 했습니다. 그 일단은 제일 윗단의 모듈부터 보면은 GE로부터 그 GE가 항공기에 들어가는 인버터를 만들기 때문에 그 이 모듈 기술이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 기술을 이제 라이센스를 계약을 해서 라이센스 비용을 내고 26가 이제 그 생산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스카트론이나 이런 이노비언 같은 회사들을 이제 2020년 8월에 다 인수를 해가지고 그 중간 단계인 칩이나 EP 웨이퍼도 이제 26가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전체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화 했는데요.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매출 비중이 4%만 SIC 관련 매출이라고 네.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그건 서브스트레이트입니다. 그러니까 제일 하위 단에서만 일단 매출이 나와서 4%인 거지 그 내년도부터는 이거 양산 시작합니다. 모듈도. 그러니까 완제품도 양산 시작하기 때문에 네. 그래서 그리고 전체를 수직 계열화했기 때문에 수익성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26 같은 경우는 이게 전체 시장 규모가 2020년대는 모듈 디바이스 기준으로 네. 한 5억 달러, 그러니까 뭐 한화로 한 6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연간 50%씩 성장해서 거의 이제 300억 달러까지 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양산 시작하면 전사 매출에서 의미 있게 매출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근데 이거 저 그 실리콘 카바이드는 아직 개념이 확 와닿지는 그러니까요. 않는 것 같아요. 정확히 뭔지는 네. 잘 모르겠어요. 아, 그러니까 이거 그 칩 네. 칩의 일종이에요? 그러니까 소재 일종인데요. 소재. 그러니까 기존의 반도체는 원래 실리콘으로 만들어요. 그렇죠. 네. 그 흔히 말하는 규소로 만드는데 여기에 실리콘과 탄소, 그러니까 C를 좀 이렇게 합성해서 물성을 만들면 이게 단단해지는. 그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전류량이 되게 많아지면 실리콘은 자꾸 막 이렇게 뭐 물성 변화도 일으키고 좀 안 좋은데 약간 실리콘 카바이드가 되면은 좀 이렇게 단단해지는 거예요. 내구성이 더 강해진다. 내구성도 강해지고 효율도 좋아집니다. 그래서 당연히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어떤 그 전류량이 늘어날수록 네. 이런 인버터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인버터 네 그렇죠. 실리콘 카바이드가 주요 소재로 사용이 되겠죠. 네. 일단은 뭐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제 전체 밸류체인을 다 수직 계열화 하는데 네. 성공했다라는 거고 거기서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그 이익단에서의 레버리지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지금 이제 우리 영문에 나와 있는 26를 가지고 보면 지금 이제 뭐 그 이게 지금 이제 그 회계연도가 언제 건지 모르겠는데 EPS가 지금 마이너스 0.79니까 아직 적자가 나는 기업으로 보여지는데 아 2019년 때는 그 피니사 합병 그러니까 그 피니사라는 거의 동일한 규모의 회사를 그 전환사채를 크게 발행해서 이거를 그냥 인수합병했어요. 그래서 점유율이 그 아까 광무들 업체 아까 말씀드린 점유율 19%라고 말씀드렸는데 합쳐서 1등인 겁니다. 근데 이때 합병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해서 19년엔 적자였는데요. 원래는 에비타 마진 기준으로 20% 이상 수익성 나는 기업이고 그리고 제가 경영진 회의에서 확인했던 거는
결국에는 이 광모들보다 SIC랑 빅셀칩 매출 비중이 늘어날 거거든요. 이쪽이 빠르게 성장하니까. 근데 이쪽 이익성이 더 좋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전사 수익성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이고 네. 적자는 19년 만일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지금 그 미래 산업, 그러니까 4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좀 거의 핵심적인 그렇죠. 그런 저기 그 소재 부품 이렇게 네.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뭐 누가 다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? 맞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오게 되면 당연히 경쟁 강도도 강해지고 그러면 이제 수익성 떨어지고 그런데 그걸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기재가 있나요? 어때요? 네,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경영진 미팅할 때 제일 질의를 네. 많이 했고요. 일단 첫 번째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인수합병입니다. 예를 들면 피니사 같은 그 거의 동등한 점유율의 경쟁사를 인수를 함으로써 경쟁 강도도 낮추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오펙,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영업과 비용이 원래는 28% 정도였어요. 근데 피니사 인수 이후에 이게 20%까지 내려갑니다. 네. 그러니까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생기고 그리고 경쟁 강도도 낮출 수 있는 그런 전략인 거죠.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인수합병 기회를 노리겠다라는 게 투식스의 전략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업 다각화입니다. 그러니까 보셨다시피 광모들 쪽에 사실 완제품만 하는 게 아니라 부품 사업도 하거든요. 네. 그리고 SIC에서는 전체 밸류체인을 다 하고 있어요. 이렇게 되면은 고객사이지만 경쟁사가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집니다. 그러니까 뭔가 산업에 전체 밸류체인에 관여하고 모든 고객사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은 신규 진입자가 들어오는 대응 속도도 빨라질 수 있고요. 들어올 때 어떻게 대응 속도도 빨라질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카드들도 많아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전략을 전체 밸류체인에 다 관여하는 전략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인수합병을 통해서 비용 효율화도 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각화를 통해서 뭐 제품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강화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. 네. 지금 이제 새로운 경쟁자에 대한 걱정을 한다는 건 이 투식스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는 측면에서 그 제품들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뭐 우위랄까 이런 건 특별히 없다는 이야기인가요? 차별점? 아, 네, 예를 들면 그 SIC의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이 경영진이 이제 그 CEO가 설명하는 거는 이 산업이 거의 농부와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. 농부가 거의 이 투식스 같은 경우는 SIC 사업을 거의 20년간 해왔습니다. 20년 전부터 연구개발을 해왔고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한 건 불과 5년 전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근데 뭐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제 여러 대학들이 SIC 관련 기초과학 논문들을 발표를 한다. 근데 수많은 시행착오가 없으면은 고객사들이 요구하는 이 물성을 맞출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그 20년 전부터 이 산업이 될 줄 알고 미리 선제적으로 연구를 하고 수없이 시행착오를 반복해온 이제 투식스나 미국의 크리, 일본의 롬 정도 말고는 고객사들이 요구하는 일정한 물성 수준을 맞출 수가 없는 거죠. 그럼 어떻게 고객사마다 자기네들이 그 요구하는 저기 그 스킴이 다 다른 거예요? 아, 그렇죠 사실은. 네, 그 만들 때 요구하는 물성이 있고. 당연히 이 제품을 공급할 때 이 제품 공급하는 그 물성이 다 일정해야 될 거고 네.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가 잘 안 들어오는 거고요. 그리고 그 아, 네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신규 진입자가 네. 잘 안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되면은 고객 맞춤형의 저기 물건이 나오게 되면은 규모 경제 같은 거는 생각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. 아, 뭐 이제 근데 이게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모빌리티 쪽이 주요 고객사들이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항공사, 조선, 그리고 전기차 뭐 이런 쪽 모빌리티들 쪽은 이 제품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. 사실 오랜 트랙 레코드가 없으면 신규 진입이 거의 힘듭니다.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그 LG 실트론이 아마 이 사업을 진출하려고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는데 자체 개발에 실패해서 사업 하나 인수해서 시작했습니다. 보통 그런 방법 아니면은 신규로 들어오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경제적 혜자가 구축되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 고객사가 원하는 물성을 맞추기 힘들다는 게 고객사별로 맞춤으로 제품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의 제품을 만들더라도 고객사들이 원하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끌어올리기가 그렇죠. 일정한 네. 기간의 연구개발 기간이 없으면 사실은 좀 힘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. 네,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원주 연구원이 여기 와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네.
네?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. 많이 올랐어요. 제 탓은 아닐 것 같고. 9월에 40달러 안 하던 게 지금. 그러니까 지금 월봉으로 보면 저기 그 이만큼 저기 그 장대양선이 서가지고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, 도대체. 이제 그, 네. 아, 주가가 오른 이유는 그런 겁니다. 그 원래 그 3분기 때 CNR라는 광물들 경쟁사가 하나 있습니다. 경쟁사. 근데 CNR라는 업체가 아, 4분기 때 너무 안 좋을 것 같다, 우리.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애널리스트 질문을 하니까 컨퍼런스 콜에서 아마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일 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추천드렸었던 6월 달 이후에 주가가 우리 안 좋았었어요. 좀 빠졌었는데 근데 사실 이때쯤에 4분기 실적들을 다 경쟁사들이 발표했는데 아니야 우리는 좋아. 시에나만 좀 이상한 것 같은데? 라는 얘기를 좀 합니다. 컨퍼런스 콜에서.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회복 탄력을 받은 것 같고요.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지금도 추천드리는 이유는 여전히 싸다라는 겁니다. 밸류에이션을 네. 보더라도 예. 그래서 이제 통신 관련 업체 피어 밸류에이션을 좀 보면은 그 2022년 기준으로 투식스가 8.5배 정도 EBITDA를 기록하고 있는데요. 피어 대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 아니고 오히려 이 중에 성장성은 가장 잘 나올 업체이기 때문에 여전히 싸고 좋게 보고 있습니다. 적정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수준은 어느 정도? 그러니까 원래 그 좀 주식을 트레이딩 한다는 관점에서는 네. 멀티플을 많이 보는데 이 기업을 좀 평생 보유하겠다는 그 개념에서는 DCF 밸류에이션을 많이 하거든요. 네. 보고서 보시면 자세히 계산을 해놨는데 네. 저는 200달러까지 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200달러. 지금 67달러 그 63센트인데. 아 예. 길게 아니 물론 시점은 예상하지 못하지만 좀 길게 봤을 때 그 정도 가치를 예, 예를 들면 투식스의 성장이 끝나는 시점을 예상해 보면 네. 5G 망이 전국적으로 다 깔렸을 때. 그리고 지금 뭐 한 10% 미만 수준인 전기차 비중이 100%가 됐을 때 그리고 모두가 그 오프라인 쇼핑보다는 온라인 쇼핑으로 뭐 AR로 이렇게 다 확인하고 그럴 시점 근데 그 시점이 언제 오느냐를 예상해보면 정말 십몇 년 뒤일 거거든요. 근데 그때도 분명히 투식스는 성장하고 있을 거고 그런 가치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도 현저히 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요. 저 현금으로 할인법을 저기 그 현금으로 추정해서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.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 그 이제 성장의 듀레이션으로 그 구해야 되는데 예, 아무튼 뭐 잘 하셨겠죠. 그러니까 전문가이고 애널리스트인 것이지 뭐 아니요. 그렇잖아요. 우리는 이제 그걸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. 근데 그러면 이 업사이드 포텐셜이 굉장히 있는. 굉장히 세게. 아, 네. 그래서 이제 제목에도 텐베거라고 말씀드린 거고요. 텐베거. 네, 좋게 보고 있습니다. 텐베거 되려면 670 저기 그거 빼야 돼. 아 근데 사실 예. 9월 생각하면 그때보다는 아 그렇죠. 예. 뭐 텐베거보다는 요즘에 많이 쓴 더블버거. 버거요? 이원재 형관 사실 소개해 주신 그 미국 기업들이 다 맞아요. 괜찮아요. 맞아요. 테피스트리도 저희 사실 이 시간 하면서 제일 처음 네. 이야기했던 종목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 보면 9월 초에 이것도 뭐 한 14달러 정도 했던 게 지금 30달러 넘었고 아, 네, 좀 과도하게 쌌었고요. 그러니까 원래 얘네가 배당을 주는 수준이 있는데 배당 수익률이 거의 9%까지 갔었어요. 근데 사실 너무 높잖아요. 뭐 배당이 유지된다면 배당 수익률만 본다면 굉장히 높은 거죠. 예, 배당이 유지된다면 사실 주가라는 건 올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좋게 봤었고 실제로 잘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아 지금 저기 미국 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 저기 기업들이 엄청 많을 텐데 예. 그 중에도 기가 막히게 또 하나 저기 그 선별하셨네요. 그러네요. 궁금해요. 사실 투식스 같은 기업은 말씀하신 대로 뭐 회사에서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우리 회사를 뭐 분석한 애널리스트라서 미팅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찾아내시는 건지 이런 기업들은 보통 이제 저희는 이제 블룸버그 터미널이라는 이제 그 기계를 쓰잖아요.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주식 데이터들을 좀 가급적 좀 이렇게 정리해서 볼 수가 있는데 네. 근데 투식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재무 데이터가 굉장히 매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이제 딱 그냥 엑셀에다가 다 받아놓고 이제 스크리닝을 하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근데 애널리스트들 추정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좀 하나씩 바텀업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아, 이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이구나 라고 생각을 들어서 이제 좀 보고서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. 이 투식스가 이거 보니까 로마자로
26 이렇게 돼 있네요. 네. 아, 네, 그렇죠. 네. IIVI 이렇게 보이죠. 그거. 그 티커네요. 네. 자, 알겠습니다. 오늘 26 어떤 회사인지 사실 뭐 익숙한 회사는 아니라서 이해하는데 뭐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오늘 일단은 운에 뗐어요. 그죠? 뭐 다른 시간에 또 소개를 드린 기업이기도 합니다만 또 잘 가고 있고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을 크게 보고 계시니 종종 또 이야기 계속 들어보도록 할게요. 그래요. 뭐 그 목표하는 그 밸류에이션으로 가지고 본다면 200 달러 정도를 그 네. 제시하셨지만 10배가가 될 수도 있는 뭐 그 지금 테슬라 보면은 못 갈 리도 없는 거 아니에요. 맞아요. 아 그렇죠. 아 근데 뭐 네. 10배 간다는 얘기보다는 그냥 많이 오를 겁니다. 정도로 예상해 주시면 좋겠어요. 안 발 빼셨어요? 네. 네. 알겠습니다. 네. 자 오늘 이원재 연구원 모시고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총 2,200만 원 상금. 키움증권 해외주식 상시 실전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. (목소리)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.